둘이서 저렇게 해야 돼? 느낌이 약간 덩실덩실 느낌이 있네요. 집에서 하니까 살짝 은채 씨 몸에 지금 할머니가 살짝 장착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언니 나 너무 힘들어. 건띠 언니 나 배고파요. 나도 라면이 있었어. 라면을 끓여봅시다. 그렇지. 뜨거운 물을 미리 빨리 받아서 해야 바로 끓지. 아, 그래야 돼요? 그렇죠. 그러면 엄청 빨리 끓잖아요. 넣자마자 수프 벌써 넣었어야 돼. 아, 벌써 다 넣었네. 빠르네. 쿡방이에요, 우리. 아유, 좋다. 걸그룹 라면 먹는 모습 잘 못 봐요. 근데 라면은. 아, 맛있겠다. 나중에 넣네. 야, 아니, 요리를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요리를 잘 안 하시나 봐요. 근데 딱 봐도 신동씨 국물이 좀 짜요. 아, 그러니까요. 국물이 좀 짜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어이, 와, 야, 서민 씨. 야, 서민 씨 한 입 크네. 야, 그래, 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, 강원도 사람은 이렇게 아이고, 건강, 아이고. 건강하게 많이 먹어야 돼. 와! 라면 하나 이상 먹은 것 같은데 지금. 이거 구강 반복 아니에요? 계속 들어가는데? 너 나 라면 끓일 동안 뭐 했어? 제가 철권 영상을 봤거든요. 언니 철권 잘해요? 나? 열심히 하고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부끄럽기 위해 덜 부끄럽기 위해 샤넬님을 다 찾아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었죠. 아무튼 오늘 우리가 가서 열심히 배워갖고 오자. 철권은 언제 시작했어요? 시작은 초등학교 때 3학년, 2학년 때 오빠가 있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. 오, 확실히 하셨네. 오, 아 이제 배우러 가시는구나. 이야, 저희 이기려고 또 이제 배우러 가셨어요. 안녕하세요. 뭐야. 아 누구지? 안녕하세요. 난 시즌 줄 알았네. 리사땅. 복면가왕이야?